결혼과 함께 활동 무대를 TV로도 넓혔습니다. KBS와 TVC를 거쳐서 MBC로 옮긴 후 맹활약하기 시작했죠. 좀 더 일찍 일어나란 말이야. 제1공화국에서 부통령 이규봉 역을 시작으로 80년대, 90년대 MBC를 대표하는 문제작들은 거의 빠짐없이 출연했는데요. 대부분 당시에 서슬퍼런 시대 상황을 풍자하는 드라마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드라마들은 당시 장안의 화제가 될 정도로 높은 시청률로 인기를 끌었지만은 당신 미인이야요. 예정됐던 방송 횟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각가지 이유들로 조기 종영되고 말았습니다. 박규철 씨의 대표작 중 하나인 공주가 북 김갑순의 경우는 유행어가 문제였죠. 드라마가 방송되던 1982년, 이철이 장영자 부부가 벌린 대규모 어음 사기 사건이 터져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됐던 것 다들 기억하시죠? 때문에 대학생 대부도 더 치열해졌는데요. 그리고 박규철 씨도 바로 그 문제가 공주가 북 김갑순의 조기 종영 이유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도 그 좋지 않은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했었고, 뭐 그때요 얘기 안 해도 중지당했다는 건 나보다도 시청자들이 더 잘 알지. 그 프로그램을 사랑해주고 봐줬던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사실 배우에게 열정 쏟아붓던 드라마의 조기 종영은 엄청난 좌절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박규철 씨는 이런 아픔을 여러 번 반복해서 겪어야 했으니 어쩌면 연기를 확대를 치고 싶은 생각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대에 뭐 누구누구 닮았다고 해서 텔레비전 못 나온 탤런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무슨 상황에서 닮으면 어때요? 야망의 25시는 저희가 마지막에 처음에 원한 대로 가지를 못했고 제가 갑자기 뭐 돌변해서 어떻게 그냥 형무소 가는 걸로 끝을 내버렸던 워낙에 현존에 있는 그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분들을 실존 인물들 거의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또 정치 쪽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제 자기네들 얘기가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상당히 꺼렸던 것 같습니다. 막 그때 내가 생각할 때 상당히 울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그 사람이 정치에 대한 관심 내지는 뭐 뜻 이런 것이 아마 생긴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해요. 정욱 씨가 짐작한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박규재 씨는 87년 제13대 대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인 김영삼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연예인의 정치 참여가 드물던 시절. 정치적 소신을 거침없이 밝히는 형님의 모습은 동료 연기자들에게는 용감하기보다는 솔직히 위태롭게 보이기까지 했었습니다. 연속극에서 민나도로보데스 하는 말을 왜 이 정권은 그 모두가 도둑놈이다 하는 말을 못쓰게 했으며 더군다나 압력을 가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재밌게 보는 이 연속극을 아예 중단시켜버렸습니다. 혹시 피해는 없으실까 하는 염려를 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진짜 피해를 입으셨다고 그래서 진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도 누구를 뭐 구호해주고 뭐 구출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라 저희끼리는 그냥 안타까워만 하죠. 아 그때 왜 그러셨지 연기만 하시지. 동료들의 걱정은 선거가 끝나면서 현실이 됐습니다. 소리소문 없이 방송에서 퇴출되면서 졸지에 생계마저 심각해졌죠. 게다가 버려놓은 일이 꼬이면서 3천만 원의 빚까지 지게 되면서요. 형님 내외는 극좌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새빵살이를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때 참담해 하는 규채 형님의 손을 덥석 잡아준 이가 두째 딸 내외였답니다. 다 팔고 집도 팔고 해가지고 누님 집에 그때 한참 얹혀 살았죠. 그때 한 스물 몇 평짜리 집에 매형네 식구하고 저희 식구하고 같이 그때 살았었어요. 5년인가? 그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같이. 근데 부대 끼면 부대 낄수록 재미는 있는데 좀 매형이나 누나들이 불편은 했겠죠. 한 식구하고 우리 아이하고 막 이렇게 세 식구 살듯이 그냥 살면 진짜 뭐 목욕하고 나오면서 샤워하고 나오면서 뭐 그냥 편한 복장으로 나와서 뭐 이렇게 뭐 편하게 물기 제거하고 뭐 이럴 텐데 그게 참 어렵죠.